PX5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올바른 공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 위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배우실 때 공은 바로 코 앞에다가 두고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양 스탠스 중앙에다 놓고 쳐야 된다 그렇게 배우셨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히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골프 공이 맞는 그 지점은 나의 스윙에 있어서의 최저점에서 공이 맞겠죠. 최저점이란 건 지면에 붙어있는 공의 위치겠죠. 이 최저점은 여러분들 몸의 이 척추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립을 합장하는 식으로 해서 제 어깨와 척추가 수직이 돼서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코 밑에 공이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립을 할 때 어떻게 잡죠? 이렇게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립이 잡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있던 이 티 모양이 약간 이쪽 타겟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척추의 연장선이 여러분이 그립을 밑으로 내려잡다 보니까, 오른손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그대로 연결을 시켰을 때에 이 공이 최저점이 왼쪽 편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공이 제 귀 밑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척추각에 따라서 공이 왼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중앙에서 공을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공을 두 개를 놔봤는데 최초의 스탠스의 중앙에 있던 공 위치가 아니라 왼쪽 편으로 공이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왼쪽에 있는 공은 제 귀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척추의 각도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지금 스퀘어 페이스로 들어가야 되는 지점인데 여러분들께서 공을 중앙에다 놓고 치게 되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이 맞기 때문에 푸시성 공이 발생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나는 왜 잘 치는데 오른쪽으로 밀릴까? 그런 분들은 어떠한 보상 동작을 취하냐면 손목을 과도하게 돌리게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푸시 훅, 아주 악성 구질 중에 하나인 푸시 훅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의 위치로 인해서 정말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여러분들의 타구와 여러분들의 구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의 위치, 항상 귀 밑에 여러분들의 척추의 최저점이 어딘지를 찾으셔서 그쪽에다 공을 놓고 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